아프리카 TV 인기 BJ 저라뎃이 암울한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라뎃은 아프리카 TV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을 주로 진행하는 인기 BJ인데요. 시즌마다 챌린저 티어를 꾸준히 유지하는 정글러로 교수님 컨셉을 유지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94년생인 저라뎃은 그동안 방송에서 조만간 군입대를 할 것임을 예고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9월 28일 아프리카 TV 멸망전에서 우승한 저라뎃이 우승 이후 군입대를 발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습관성 탈골로 인해 어깨에 철골을 박아 공익 판정을 받아 오는 6일 입대를 앞두고 있죠. 당시 저라뎃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군입대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군입대 소식을 전하던 저라뎃은 감정이 격해진 듯 울먹이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멸망전 우승의 기쁨 뒤에도 군입대를 눈앞에 둔 저라뎃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는데요. 지난달 30일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저라뎃은 시청자들과 군입대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전역 예상일을 검색하기도 했죠. 2022년 10월 6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의 전역 예정일은 2024년 7월 5일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숫자에 저라뎃은 질끈 눈을 감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내 다시 눈을 뜬 저라뎃은 눈을 비비고 재차 날짜를 다시 확인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웃기긴 한데 짠하다, 군대 잘 다녀와라, 진짜 본인이 제일 아쉬울 듯, 공익 가면서 뭔 오바가 너무 심하네, 솔직히 뭐가 캄캄하냐, 평생 쓸 돈 코인으로 벌어놓고 들어가는데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군입대를 앞두고 심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저라뎃의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